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삼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자식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 참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참 죽기 싫어하죠. 또 죽음이 두렵죠. 혹시 내가 암에 걸린 분들, 또 암에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이 막 나올까 말까 할 때 혹시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걸 참 싫어해요.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들 죽음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없어요. 죽는 거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아니 죽지도 않는데 뭐하러,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와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 2주 전에 어떤 우리 LG 부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은퇴하신 부회장님인데 저를 잘 도와주시는 할아버지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 역삼동 성당에 가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가서 제가 미사를, 사망미사를 가서 했는데 교우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2년 전쯤 무슨 암 3기가 걸려갖고 우리 집 와서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아직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이런 분인데 거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고. 그러니까 그분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 절대 안 죽으니까 미리 겁먹지 말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 싫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내가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죽으면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게 참 싫은 거예요. 근데 전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우냐면은 많은 경우는 죽고 나서 후회해요. 그때 잘해줄 걸. 그때 잘해줄 걸. 제가 본당 신고할 때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자식들이 있었는데 생전 안 찾아왔어. 할머니가 70대 돌아가셨어요. 나만 찾아간 거지. 이제 병자성사, 이제 뭐 봉성체, 나만 갈 때마다 자식들이 생전 안 와요, 생전 안 와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아. 사람들한테 언제 잘해?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해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렇게 살다가 혹시 죽어서 지옥 갈까 봐. 다 뭐 십계명 어긴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92년서부터 97년 사이에 미국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500만 명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임사체험.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요. 죽음의 근처의 경험. 임사체험한 사람들을 의사들이 가서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죽었더니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그랬더니 많은 경우 한 90% 정도가 빛이 있는 곳으로 간다. 빛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90% 정도가 빛이 있는 데로 가고 10%는 정말로 어두운 데로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런 10%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 중에 9명 정도 다 천당에 간다. 그러면은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오죽하면 지옥에 가겠어. 아니 이 지금 추운 날, 이 좀 꽃피는 봄의 추운 날 하느님 말씀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옥 갈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오죽하면 지옥을 가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가십니다.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늘나라 그 뭐 내가 죽음께 함께라는 강의 하면서 9시간을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거기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기가 막힌 꽃밭이 펼쳐지고 하느님의 예수님의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심장이 터질 만큼 행복했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죽으면 그런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에요. 죽는 거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 죽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향 죽을 거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 참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아, 난 정말 이제는 난 여행 떠날 거야. 이러고 죽어야지. 막 죽음 앞에서도 안 죽으려고 그냥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는 게 인간 삶에. 제가 이제 죽음경험기라는 강의를 1년 동안 할 때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암이 걸려갖고 정말로 안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신부님 강의를 듣고 너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신 분들도 죽음을 앞에다 놓고 막 벌벌벌벌 떨었는데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막 거부해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죽을 때 웃으면서 아 나 이제 떠날 거야 이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제만 좀 명확하게 좀 받아들인다면 언젠간 죽을 건데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죽음의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삶의 문제. 자, 이제 100년 인생이니까 1살서부터 30살, 30살서부터 60살, 60살서부터 100살 이 세 가지로 나눈다. 여러분,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3살서부터 30살 행복해요? 얘네들 공부하느냐고, 학원 다니느냐고, 대학 들어가느냐고, 이게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이걸 못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루카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술꾼이요 먹고라고 해요. 먹고 얼마나 먹어댔으면 술꾼이요 먹고라고 먹고.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정말 중요한 거 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친숙하시죠? 그렇다고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 아니면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요. 여기 성당에서도 아무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아니, 친한 사람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너를 강의를 했다고 여기 나와갖고 저기 뭐 롯데백화점 있대. 거기 나와서 아무나 붙잡고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보자.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친한 사람과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장 친해야 되는 자녀들과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친하지 않은 거죠. 아,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중에 너 놀아. 나중에 커서 대학 들어가고 삼성에 취직하고 그때 놀아. 그래갖고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추억이 아버지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살서부터 서른 살 된 우리나라 애들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등이 63점. 노르웨이 애들이 95점이에요. 근데 노르웨이 애들이 왜 95점이냐면 노르웨이랑 미국 애들은요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공부해요. 정말 내가 강의를 가보면요 아침에 학교 간다고 그러다가 금방 왔대. 가자마자 왔대. 학교 가자마자 와. 그리고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노는 게 걔네들 일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고 행복한지 몰라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앞에 가방 뒤에 가방 저 많이 받아요.
매고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학교 5시간, 6시간, 심지어는 12개 학원을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 구경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30년을 지낸 애들이 행복하냐?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안 하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자식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자기 행복을 돌보지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30살부터 60살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30살부터 60살 가슴이 막 떨린단 말이야. 나도 세상도 좀 알고 좀 여행도 좀 가보고 싶고 정말 뭐 이 로마도 가보고 싶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데 가슴이 떨리는데 자식 새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야지 뭐 연수 보내달라고 그러지 뭐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번에 이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0명의 교우들과 제가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다녀왔어요. 갈릴리아에서부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리아까지 걸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200명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해갖고 성모 영보 성당에서 울고 성가정 성당에서 울고 산상 설교 성당에서 울고 거룩한 병모 성당에서 울고 베드로 눈물 성당에서 울고 이렇게 은혜로운 미사가 없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신부님 정말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갈라고 하니까 돈이 없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 보험을 깼대요. 그리고 왔는데 후회 안 된대. 인생을 살면서도 한 4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450만 원 여러분들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살다 보면요 아무 돈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왜? 여러분들 자녀들 한 학기 등록금 얼마예요? 450, 500 하죠? 한 학기만 휴학시키면 돼요. 한 학기만 휴학시키면 돼요. 아니 1년 정도 휴학시키고 또 나가서 돈 좀 벌어봐. 너도 그 저기만 직장생활하기 전에 애들이요 우리나라 애들이요 왜 지금 성숙하지 못하느냐면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공부만 해서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요 13살 때 딱 중학생이 되니까 아버지가 철도총 공무원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딱 중학생이 됐는데 베르골리오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래 세례명이 베르골리오인데 베르골리오 너 나서 돈 벌어 그래. 중학교 1학년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래갖고 양말 공장에 다니셨어요. 공부 끝나고 양말 공장에 다녔어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제약회사 조수 이랬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신이 하는 말씀 내가 중고등학교 때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의 아픔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온몸으로 사는 거야. 선인이 뭐고 악인이 뭔지도 아시는 거죠. 그 중학교에 공장에 다녔던 고등학교 때 공장에 다녔던 경험이 지금도 교황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지금도 전철 타고 다니시고 지금도 교황청에서 안 사세요. 마르타의 집이라고 손님 집에서 사세요. 지금 교황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장에 다녔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온 삶으로 다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서울대학 가고 또 미국 연수 갔다 오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지 배우는 그 진리를 탐구할 때 정말 훌륭한 교황님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황님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 자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휴학시키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성수를 한다고 빼는 공장에 가서 정말로 고생이 뭔지 아픔이 뭔지 힘든 게 뭔지 배움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살서부터 서른 살까지 애들도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지도 않고 서른 살서부터 60살은 아무런 인생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6, 57에 암이 딱 걸렸어요. 암이 딱 걸렸을 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대개 30살 정도 60살 된 분들은 언제 호강하려고 마음먹느냐면 자식 결혼 다 시키고 내가 그때부터 호강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나 그중은 없어요. 호강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라. 애를 휴학시키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자식도 행복할 수 있고 남편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행복한 사람은요 결국은 아무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60살에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60살에서부터 100살들 참 문제가 많아요. 죽지도 않으면서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한 살서부터 60살을 감안해 보면 먹고 마시고 놀지도 않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도 못 갔어. 60살서부터 100살 자식들 뒷바라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딱 죽으면 좋은데 죽지도 않아. 돈도 없는데 죽지도 않게 30년 40년을 산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60, 70, 80대 분들 이 신부님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60살서부터 40년 동안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에 84살, 83살, 82살 된 분들 갔어요. 70년도 수고하고.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나이 왔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리면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리도 떨리는데 가슴도 떨려요. 다리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는데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맞아요. 70대신 분들, 80대신 분들 내가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도전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는 거예요. 정말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그분들 눈빛, 그분들 표정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정말로 예수님이 걸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성주순례라는 게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삶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지금 60에서 100살 되신 분들은 제발 여러분들 거짓은 좀 버리셔야 돼요. 자식이 와서 뭐 해주기 바라지 마세요. 갈비가 먹고 싶은데 큰아들이 와서 사줄래나 작은아들이 와서 사줄래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갈비가 먹고 싶으면 그냥 자기가 사먹어. 누구 돈으로? 자기 돈으로 사먹어. 무슨 돈? 집 작품 사먹어. 왜? 70이 돼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자식이 책임져야 돼. 70이 돼서 왜 여러분들의 행복을 자식이 책임져야 돼? 70이 돼서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은 나야. 나는 자식이 갈비 한번 안 사줘서 난 불행하다.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자식이 사줄 때까지 왜 기다려?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먹으면 되지.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사먹으면 되죠.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오면서 신부님 저 정말로 신부님 말씀대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안 기다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으니까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첫째로 자식 원망을 안 하더래요. 뭐 그 말이야.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자식 원망을 안 하고 내가 나를 잘 대해주니까 내가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내 주머니에 돈도 많아. 여기 뭐 중리산이 그래도 여러분들 돈 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다 있어요. 중리산이 그래도 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쓰면 돼. 쓰면 돼. 써먹고 내가 즐거운 거는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끝까지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끝까지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 한 살서부터 서른 살도 먹고 마시고 좀 놀아라. 그리고 서른 살서부터 60살들도 가슴 떨릴 때 가라. 60살서부터 100살까지도 그냥 가슴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내 돈으로 가서 사먹어라. 우리들이 많은 경우 여기 있는 분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신부님 편안하게 여러분의 자식들 학원만 안 보내면 인생 쫙 피는 거예요. 학원만. 자식들 학원만 안 보이면 여러분들 인생도 크고 애들 인생도
좁혀 학원 갈 돈으로 먹고 마시고 그러셨어요. 대학이 있는 게 밝아질 거예요. 학원 갈 돈으로 여러분들 먹고 자녀들과 먹고 마시고 대학 분위기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자신을 껴안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는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외출할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거울 보죠? 그래갖고 머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되면 머리도 좀 다듬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루즈 바르고 막 화장을 하고 있을 때 거울 보죠? 그거 아 너무 바쁘게 대충 막 발랐는데 바빠갖고 확인 안 했어. 내가 한번 어디 강의를 갔는데 그 나를 초대하는 자매야. 성당이 아니야. 기관이에요. 나를 초대한 자매인데 정말로 화려하게 화장을 했어요. 정말 막 여기다 마스카라 막 말아오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어요. 근데 루즈를 굉장히 진하게 발랐는데 이 자매가 거울 안 봤다가 루즈가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올라왔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살짝 올라왔어요. 나하고 한 30분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어디가 눈을 들였어. 이 자매가 한 번만 거울 확인했다면 싹 올라오고 요거를 확인했을 텐데 거울 안 본 바람에 확인을 못한 거. 근데 그 안에 1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한 명도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거 올라왔다고 데려다가도 지워줬으면 좋은데 지워주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강할 수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야. 그러니까 올라온 거를 얘기를 안 해준 거죠. 나는 지금도 거기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것만 생각 안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많은 분들 앞에 쓰기 때문에 저는 간식을 안 먹어요. 강의 중간에 간식 다 과일 왜 안 먹느냐? 먹다가 이해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모르고 할 때마다 딸이 빨간 거 여기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내 강의 생각날 것 같아? 열릴 때마다 아 저 빨간 게 저기 껴있지 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도 이렇게 화장실에 꼭 강의 전에 오는데 옷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집어넣고 나올 때가 있어요. 옷을 그럴 때는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사람 꼭 봐야 돼요. 내가 거울을 못 봐도 누군가가 옆에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거 고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매가 고춧가루가 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너 이리 와봐. 고춧가루 껴서 빼주는 게 그게 사랑해. 코가 이렇게 살짝 늦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눈 어디다 둬야 될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리 와봐. 너 코 묻어서 떼어주는 거. 그리고 떼어줄 수 있도록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고침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깐깐하고 꼬장꼬장하면 그거 띄워주겠어요? 안 띄워주죠. 안 띄워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도 봐야 되지만 나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는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외모는 거울을 보면 고칠 수 있는데 내면은 어떻게 알아요? 내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안에 이렇게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안이 꽃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안이 지금 미움, 분노, 욕심, 저주 이게 막 껍데기만 멀쩡하지 안에는 악마가 드글드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이거 확인해갖고 바꿔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저는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을 보면은 저는 줄반장 해본 적이 없어요. 줄반장, 반장, 부반장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등 본 적이 없어요. 뭔지 모르고 살았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 잘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오늘도 KBS에서 오늘도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 명사 초대석 제가 나가요. 아침에 화요일 날 명사 초대석 나오는데 오늘 그 작가하고 PD들이
평창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미리 인터뷰하느냐고. 신부님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최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금희 아나운서 신부님 모시자고. 근데 내가 아침마당을 세 번을 가서 목욕특강을 세 번을 했어요. 아침마당을 세 번 초대받은 강사는 대한민국 거의 없대요. 한 번 나가는 거지 세 번. 그것도 신부가 교수도 아니고 신부가 세 번. 거기다 또 명사 초대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KBS 직원이냐 이렇게 자꾸 나를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신부님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나. 나는 초등학교 때 웅변대 한번 나간 적 없는 사람, 줄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내 인생에 가장 극적인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와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에 성당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몰라서 돌아다니느냐고. 성당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산천천지 돌아다니느냐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15살에 신부가 되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성당에 나가면서 매일매일 세일이라는 모임이 있었어. 거기서 매 복음 말씀 나누고 매일 사순절에는 우리 친구들끼리 십자가에 모여서 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거울은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극적으로 변해요. 내 인생은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 또 15살 때 신학교를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지우학을 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죠. 15살.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사제로서 갖춰야 되는 고뇌를 많이 했죠. 뭐 장가는 가야 되는데 어머니 모셔서 도랑목공 같은 색시 얻어다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 어머니 고생 우리 키우느냐고 고생하는데 내가 나중에 성당 안 다니게 되는 초등학교 때 맨날 그랬어요. 도랑목공 같은 색시 얻어다가 내가 효도할 생각은 안 하고 도랑목공 같은 색시 얻어다가 효도한다고. 도랑목공 같은 색시도 머릿속에 정해놓은 색시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사제로서의 고뇌를 참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성서를 읽으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 매일 성서를 읽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예민했어요. 그 판단력이 굉장히 아주 모든 걸 판단하는 나쁜 아이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아이였는데 성서를 읽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책을 볼 생각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글 뽑아라. 이게 저한테는 그 어렸을 땐 큰 화두였어. 화두. 자기 내 모습을 내 추한 모습 남 추한 모습 보지 말고 내 추한 모습 내 부족한 면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훈련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에서는 7년 난 신학교가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신학교 아침에 1시간 동안 묵상을 해요. 명상을 해요. 여러분들 7년 동안 한 시간씩 매일 아침 명상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정도 좀 도가 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7년 동안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명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자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신학교 매 학기마다 유명한 추기경님, 주교님들 오셔서 피정해주죠. 유명한 영성가들이 와서 강의해주지. 그게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녁 끊기도 저녁 8시에 끝났는데 성당에서 이렇게 성서를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한 시간 동안 성서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당에 앉아서 구약성서 창세기부터 막 신약성서 끝까지 읽으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 이게 우리의 삶에 무슨 지표가 되고 이런 거를 거의 7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한 시간씩 물론 철학, 신학 다 배우고 또 우리 그 신학교 때 방학 때마다 많은 공간을 다녔어요. 뭐 어려운 기관 다니고 그런 과정들이 내가 계속 뜻을 세우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던 거죠. 30살에 신부가 됐어요. 이 립이 된 거죠. 내가 사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살에 신부가 됐는데 얼마나 건방지겠어요. 배운 거 다 배웠겠다. 교우들한테 겸손이 어딨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 때부터도 내가 강문을 잘한다고 전 보좌 신부 때부터 특강을 다녔어요. 보좌 신부 때부터. 얼마나 거만해요. 그리고 교우가 3,500명 본당인데 너무너무 성당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 나처럼 성공한 놈이 없고 나처럼 판단력이 없는 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가장 많은 부끄러운 일을 한 게 30대예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교우들 상처 주고 교우들 아프게 하고 교만한 결정하고 30대 때 주련도 지립다 하고 30대 때 제가 그래서 30대 때 세상이 내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일이긴 했지만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40이 되면서 저는 불혹의 나이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가치관이 쓰고 실패도 해보고 반성도 하면서 40이 되면서는 의심관계 별로 없어. 주변인과 관계도 의심가는 것도 없고 교우들하고 관계도 의심가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교우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주변님은 어떻게 순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관계도 혼란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저는 40에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전 40살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40살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30대 때는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40대 때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온 세상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온 세상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놔둬야지 그거를 마음 안에 끌고 올라가고 미움으로 발전시키는 건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모난 사람은 네모난 사람대로 별난 사람은 별난 사람대로 삐죽한 사람은 삐죽한 사람대로 인정해주면요 미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불혹 의심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뭘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40살 때 중간에 암이 걸려요. 45살에 암이 걸려요. 위암이 걸리면서 수술을 하면서 제가 감사와 기쁨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완전히 내 몸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항상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요. 항상 강의 2시간 전에 도착을 해갖고 항상 목욕탕에 가요. 여러분들 만나려면 씻어야 되니까 목욕탕을 가보면요. 오늘도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중풍인 드신 할아버지야. 탕에서 나오는데 다리 하나를 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뭐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니까 아우 신부님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신부님 건강도 안 좋은데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왜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해야 돼. 그게 내 일이야? 하느님 일이지. 내가 죽으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당신이 계획한 건데 난 그냥 죽으면 끝이야. 아 그거 하다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될까? 죽고 난 다음까지 뭐하러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내가 하는 날까지 즐겁게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저기 뭐 잠비아 작년에 갔던 우리 저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지금 앉아계신데 올해 또 가신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 15명, 20명, 30명, 40명. 올해는 농장에 20명이 가야 되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100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뭘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거야.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신청했더라고. 얘네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아,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아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시게 되신 분들 지금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 생각만 하면요
마음도 편안하고 생각도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그냥 요거 벌 것만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생각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즐거운 거죠. 욕심. 어차피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매달리고 쥐려고 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요, 어린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맨날 그랬대요. 얘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단다. 수위에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옷인데 주머니가 없어, 이상하게. 수위에는. 죽을 때는 주머니 아무리 있어도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고 갈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60이면 이순하는 나이라고 해. 이순. 귀가 편안한 나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화가 안 나는 나이. 뭐든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나에 대한 비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나를 헐뜯는 것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60이면. 근데 60대는 저 자매들 보면 내가 갖고 얘기해 보면 막 파란하지 뭐라고? 내가 왜 누군데 나를 욕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 그리고 막 파롤파롤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순하지 못한 거죠. 귀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옮기지 말고 옮기지 말고 모든 불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60대신 분들이. 70이면 불류구의 나이라고 해. 불류구. 이게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늘의 뜻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내가 하는 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늘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똑같은 나이야. 70이 되면. 그런 나이가 돼야 돼요. 근데 70이 돼갖고 그냥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나아. 이러면 안 되죠. 70대신 분들. 80이 되면은 공자님이 72개 죽었어요. 그래갖고 70까지 이렇게 얘기 안 했네? 72에 죽었어요. 공자님이 소크라테스가 71에 죽고 부처님이 80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고 그래갖고 80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요즘 80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자, 나 이제 80 넘는데 혹시 손 들어보세요. 80 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를 안 하고 죽은 거야. 80 넘은 사람. 근데 저는 80 넘은 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생명을 참미할 줄 알고 삶을 음미할 줄 아는 나이가 돼야 된다. 근데 80이 됐는데 늙으면 죽어야 돼.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80 헛사는 거예요. 난 정말로 이 생명을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여러분들 그 우리 지금 보복운전, 난폭운전 막 뛰어들기 막 하고 막 서로 막 차 부닥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안에서 그래요. 완전 일그러진 사람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완전히 흉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고침, 회개, 반성, 다듬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도 애 떨어뜨려갖고 부천에서 애 죽인 엄마 아빠 23살짜리인데 아빠는 게임하고 엄마는 떨어져도 맨날 싸우고 그 애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23살 된 아이들이.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하는 요즘 아니 중고등학교 애들이 게임해갖고 애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좀 애들 죽는 경우 대부분이 아빠들이 게임해갖고 애 게임하느냐고 애 울고 부르고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지우학도 안 하고 이립이 뭔지도 모르고 불옥이 뭔지도 모르고 지천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순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얼마나 흉한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다운 훈련이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 자기 훈련.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얘기 뭐라고 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공자님도 증자 제자가 그래요. 공자님의 제자 항상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인을 하루에 세 번 반성해야 된다고. 내가 정말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내가 친구를 잘 대하고 있는지, 내가 모든 일에 성실히 대하고 있는지 이거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누군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잖아.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네 자신의 단점을 고쳐야지, 눈이 밝아져야지 남도 고쳐줄 수 있어요. 가장 누구 먼저 바꾸라 그래? 자기부터 바꾸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 무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젊었을 때 나라를 바꾸려고 했대요. 안 바뀌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려고 했대요. 한 40대에서 아무도 안 바꾸더래요. 결혼했으니까 가족을 바꾸려고 했대요. 가족 안 바꾸, 아무도 안 바뀌더래요. 결국은 내가 바뀌는 게 가장 빠른데 자기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남들 보러만 바뀌라고 했던 거예요. 남들 보러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편, 뭐 자식 어쩌고저쩌고 할 거 하나 없어. 누가 바뀌면 돼? 내가 바뀌면 돼. 자식이 밥 안 사준다고 욕할 거 하나 없어. 누가 사 먹으면 돼? 내가 사 먹으면 돼. 그게 내가 바뀌는 거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